안녕하세요. 수원교구의 홍인선 집사입니다. 먼저 40일 집중훈련에 함께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말씀으로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부끄럼까지 많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40일 집중훈련도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집중훈련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은 쓰시지만 병든 자는 쓰실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제가 그동안 아침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런 아침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 되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아, 이번에는 하느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집중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를 점검케 하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훈련 속에 있다 보니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오시게 되었는데 저를 만나러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지인들도 저를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시간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한 것도 없었지만 우연하게 같은 시간에 같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인혜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그분들에게 영접을 하게 하고 또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락방까지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중훈련 속에 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을 받다 보니 제가 사람을 만나면, 창조 원리, 근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하시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게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으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변화가 제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분명한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틈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전달을 할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걸 저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너나 믿어. 제발 하나님 말좀 하지 말아줄래? 심지어는 나 그냥 지옥 갈 테니 너나 천당 가. 또 어떤 분은 야, 너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니? 너 보기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흑암 세력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존재를 이렇게 느끼고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현장 살리시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전도자의 삶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나의 사명감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40일 집중 훈련이 아니었다면 아마 알지도 못했을 이런 사실을 이 훈련 속에서 저는 알게 되어서 정말 이 훈련에 제가 참여를 잘한 것 같아 감사드리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하이게 해결자,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정말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짧은 시간만 남아있지만, 이제 한 주 남아있지만 이 남아있는 이 집중훈련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에 미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목교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모든 12가지 예틀, 창세기 3장 틀이 복음으로 완전 바뀌어지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만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이제 제자를 넘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24제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미리 성취를 본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실 때 언약 속에서 미리 보는 축복을 누립시다. 네. 우리가 어떻게 미리 보느냐? 강단 말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응답 속에서 참된 그런 또 캠프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다락방 기본 메시지 정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남은 목요훈련 시간은 이제 지역에서 우리 경기 3대 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전도 캠프에 맞춰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전도 캠프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요즘 말씀의 흐름을 좀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대 콘텐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발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대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역발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내 생각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사실은 이 반대 콘텐츠 역발상이라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이 볼 때 이런 것이지 믿음 있고 언약 잡은 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역발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또 예원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사랑부 제가 현장을 또 한 3년 사역했는데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현장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그 전도 현장으로 제가 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랑부 발달장애 지적장애인들 현장은 쉽게 말하면 관리 차원의 그 부서였어요. 관리의 성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맡겨놓고 본당 예배 드리고 와서 애들 찾아가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그 현장을 언약 붙잡고 반대 역발사 현장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장애인 복지관을 다 순회를 하고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우리 예원 사랑 전문교회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전국 그 자폐 치유 캠프에 가면 그 전국의 사랑부들이 모이는데 다 상황이 어떠냐면 그 점점 이제 다 성인화 됐어요. 성인화. 그 말은 어린이들 꼬마애들이 다 나이 먹고 커가지고 다 성인이 됐습니다. 좀 더 있으면 노령화 되겠죠. 근데 전국 사랑부에서 그 어린이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단 말은 새로 새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애들은 다 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국 사랑부에서 어린이가 있고 못 보던 얼굴들이 보이는 거는 우리 예원 사랑 전문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제가 이제 나올 때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전체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정착한 그 새 가족들 제가 직접 이제 세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제가 전사님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뭐 지금 이런 코로나 무슨 뭐 위드 코로나인데 뉴 노멀 시대인데 아이 비대면인데 무슨 훈련이냐 전도냐 그것은 바로 언약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언약 없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언약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는 역발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 3대 우리 또 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 중직자분들과 함께 우리 원단 말씀을 붙잡자. 원단 말씀 뭡니까? 복음치유와 24제자, 4천 말씀 운동, 그리고 3천 제자 전도 운동. 이게 우리 예원 강단과 본부 강단이 원단이거든요. 이거 말씀 붙잡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3천 제자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원단에서 말씀, 언약 다 주셨는데 성경에는 정말 죽음의 순교의 위협 속에서 3천 제자 일어났는데 그러면 코로나 발생했으니까 전도를 쉬어야 되냐?
그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뭘 시작했냐? 40일 집중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40일 집중훈련이라는 것은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집중, 1장 14절 내려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열두 제자와 함께 120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집중,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말씀대로 하자. 예, 원단 말씀, 강단 말씀대로 하고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언약 잡고 역발상으로 40일 집중훈련. 그리고 40일 집중훈련 이제 6주인데 6주 끝나면 2주는 우리 지역 전도 캠프 합시다. 근데 저도 그때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또 상황이 풀리겠냐? 아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지교회 세우는 건데 아이 대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6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전도 캠프를 앞두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바로 대면 사역 다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역발상 반대 콘텐츠로 갈 때 정확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일 집중훈련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상황을 알잖아요. 어떤 개인의 신앙 수준이라든지 저분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응답받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너무 보이는 거 있죠.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40일 집중 마지막 차 우리가 이제 영전 미션 막 이제 나가는데 20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20년 만에. 그 친구한테 온 거예요. 그냥 20년 만에. 그래서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 부하 직원들 해가지고 이번 집중훈련하면서 한 6명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한 명도 사실 힘들잖아요. 6명 영접하고 또 거래처 사람도 기도했던 사람이 영접하면서 다락방 문들이 열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슈퍼를 운영하는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영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근데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이게 눈이 열리고 해가지고 지금 요즘은 가게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에 매일 영접. 가게 오는 손님, 손님 중에서 예비된 자, 복음전에서 영접을 하는 것이 매일 영접.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뭐 접촉하고 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복음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한테 쭉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런 지금 훈련을 하는데 나에게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 복음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또 영접을 꾀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가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해봤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전한대요. 막 전한 사람한테 또 전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이 이제 지역 복음화 전도합시다. 이제 전도팀이 구성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지교해야겠다고 이제 막 결단하는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것이
이번 주 다음 주두 주간의 전도 캠프로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이거 혹시라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반대 콘텐츠 역발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근데 당연한 것이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왜? 그 속에 축복이 들었어요. 들어 있어요. 위기 같이 보이고 문제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그러니까 그 위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네, 그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 훈련도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정말 체험이 됩니까? 우리가 40일 집중훈련 시작하면서부터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그리고 이제 훈련 마무리하면서 강단에서 뭐가 선포됐죠? 제자에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이 정확합니다.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현장 보내심을 받은 자로 파송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강단에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제가 또 전도 캠프 우리 대교구는 따로 제가 발송해 드린 메시지가 있고, 또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언약을 잘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 캠프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이걸 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나타난 바된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로마서 16장 23, 25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캠프라는 것은, 전도 캠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캠프를 우리가 왜 합니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 복음화라는 것은 저의 소원도 아니요, 성도 여러분의 소원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도 캠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전도 캠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캠프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는 캠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아이,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올해 좀 열매 좀 맺어보자, 연말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맺힌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역 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전도 캠프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절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 부르심을 받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쓰임 받기 위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불신앙만 하지 않고 강단 말씀과 또 이제 이 전달해 드리는
말씀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 불신앙만 안 하고 언약 잡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전도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우리 지역 현장, 경기 3대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이 예수 이름으로 현장 갈 때 모든 흑암 다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할 자가 없다. 1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다, 주리라.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현장 가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우, 어떻게 이 거인들이 있는 현장을 차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지역 복음을 합니까? 캠프를 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정복할 것이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신명기 이런 데 쭉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캠퍼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우리가 할 것은 뭐죠? 강단 말씀 붙잡고 예배 은혜 받고 이제 내 정식기도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언약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캠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보고 정복하고 성취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왜? 지역 복음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복하게 하신다고,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라는 것은, 지역 복음화라는 것은 미리 보고 가는 것이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이러한 언약 성취를 이번에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다 싹 버리고 믿음으로 청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전도 캠프의 의미입니다. 먼저 의미를,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요. 전도 캠프의 의미가 뭐냐?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흑암에 빠진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빛을 비춥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바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이한 빛, 이거를 현장 가서 여러 비추는 것이다. 이것이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 붙잡고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빛이니까 흑암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현장을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캠프의 주인공이 누구냐? 캠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캠프의 주인공.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캠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렇게 우리와 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공이란 사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캠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캠프의 배경이 뭐냐? 캠프의 배경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 보좌가 이제 캠프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캠프라는 것은 다섯 기초를 현장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개인이 이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다락방. 이제 내 만남이 어떤 창세기 3장의 만남,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만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만남, 이제 팀 사역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맨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싸우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는 포럼이 되어지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도하는 가정이 이제 미션홈, 그리고 지역에서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그리고 직장 현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말씀 운동, 제자 운동하는 전문교회,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등대,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이제 지교회. 이 다섯 기초를 내가 승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무너진 다섯 기초를 회복시켜주는 것, 개인을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만남을 회복시켜주고 산업 현장, 또 지역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시스템 지교를 이것이 바로 캠프라는 것. 그래서 전도 캠프라는 것은 가서 그냥 전도지 뿌리고 몇 명 영접했다 이게 아닙니다.
다섯 기초를 회복하는 것이 캠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면 되느냐? 기본 메시지를 들고 나갑니다. 어려운 걸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아주 기본 메시지. 그래야 불신자를 살리잖아요. 연약한 성도 살리죠.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 기본 메시지를 아주 쉽게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고 피조물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생육 번성 정복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에게 잡혔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약간 다르게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드러난 문제를 파고들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 뭐 당신 개인의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드러난 문제는 결국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고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왔다. 당신 영적 존재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거기서 완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뭐 이거는 짧게도 1분만 해도 할 수 있고 5분 뭐 30분 1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때 맞게 여러분이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뭐 시간 여유가 있다 하실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 따라서. 네. 그러나 짧든 길든 복음의 핵심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본인이 수긍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 이제 뭐 몇 명만 무슨 응답을 받고 예를 들어서 뭐 현장 나간 사람만 가서 뭐 영접을 시키고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도 캠프라는 것은 전 성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자기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뭐 렘넌트들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전 성도가 전부 다 문입니다. 다 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뭐가 없다고 하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 말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제자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다 문이라니까요. 다 제자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캠프를 하실 때는 절대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뭐 겉으로 번들르하다고 제자고 허름하다고 제자가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팀이
두 분, 세 분이 팀이 돼가지고 계속 공원에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분이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자기 집에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저 아내한테도 좀 복음 전해주고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뭐 이제 또 자식들한테 전해달라고 막 이래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전직 공무원이라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뭐저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문이다. 전성도가 응답받는다. 받을 수 있다. 다 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캠프라는 것은 뭡니까? 99%의 버려진 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맨날 사역이라는 게 그냥 기존 성도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맨날 현장 가라 그러면은 우리 뭐 구역 안에 연약한 성도 뭐 가고 뭐 결석한 사람 찾아가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이 전도자 아닙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 교회 안의 성도 1%가 아니라 99% 교회 밖에 저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버려진 그 영혼들에게로 가라. 예.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정말 이 버려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다민족들, TCK들 다 가야 됩니다. 예. 이런 데로 가라. 아, 이게 이제 캠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도 캠프의 시간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 우리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할때첫 번째는 언제 시작하느냐? 이제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캠프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간이 되겠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요 언제까지가 바로 D-Day가 됩니다. D-Day.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누구와 캠프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캠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랑 캠프를 해야 되냐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강서구에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강서구에 사는 사람과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럼 지역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강서구로 잡아야죠. 근데 내가 뭐저 미국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어디 뭐 전라도 충청도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캠프의 이런 어떤 시작과 시간표는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와 하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시간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캠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역이 나오고 장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지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렇게 이제 인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이 캠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몇명 영접시켰다, 뭐몇명 교회 왔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짰으면 이제 캠프를 통해서 절대 제자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할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을 이제 세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안디옥 지역에서 캠프를 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지역은 루디아를 중심으로 누구와는 루디아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울이
3개월간 빌립보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선 야손과 거기는 이제 3주, 그다음에 고린도는 브리스가 아굴라와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살릴 절대 제자와 지교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나왔다는 사실, 이게 캠프입니다. 이런 부분 잘 아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했는데 많이 영접됐다.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나 지속할 제자와 시스템,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세워야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아시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 캠프가 중요한데요. 이제 이 예비 캠프라는 것은 이전 캠프라고도 합니다. 이제 사실 이때 역사가 다 일어나고 응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고 지역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전 캠프로 인도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리 성취되고. 그러면서 이 예비 캠프 때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역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종교가 좀 강하냐, 그 다음에 문화는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인 문화냐, 경제 수준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파고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면, 사람 분석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구운동을 캠프하려고 한다. 그러면 구운동에 혹시 뭐 일꾼 없냐? 그리고 뭐 혹시 뭐 지인 없냐? 뭐 아는 사람 없냐? 전도 대상자 없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분석.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될 만한 것이 없냐, 이런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럼 이제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불신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어디 근무하는 사람 있다든지, 중요한 어떤 문이 될수 있는 사람 있다든지, 이런 것들 쭉 분석하고요. 그러면서 그 캠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뭐, 무슨 예를 들면 어린이 다락방 있다, 뭐 대학 청년 모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한다는 거죠.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비 캠프 때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현장이 분석이 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살살 보이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이런 부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역에서 집중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도받으시고. 그러면서 전도 캠프의 구상입니다. 전도 캠프의 구상은 여러분이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예비지교회로 지교회 세우겠다고 나온 지역 중에 어디가 있냐면 수원에 보면 그 화서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서시장에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럼 이제 뭐 전도지를 다 뭐 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비지교회 중에는 뭐 아파트도 있어요. 그럼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전도 자료를 다 돌려야 되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현장에 따라서 이제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어떻게 파고드냐면 여러분이 스페이스를 한 10명 정도를 기도하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뭐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예비 지교회를 했다. 그러면 그 조장님하고 그쪽의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내 개인이 개인당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한 10명 정도의 스페이스를 두고 두 주간의 캠프 기간 동안에 집중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10명을 그냥 뭐 전도자료 쭉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접촉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반드시 한두 명은 예비된 제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10명을 쭉 잡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그런데 10명을 잡을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기준을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은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얼굴 보기도 꼴보기도 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10명을 딱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 이 10명이라는 거는 그 캠프 지역을 말합니다. 뭐 어디 저기 뭐 전라도 사는 우리 뭐 식 가족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 안에 그 캠프 지역 딱 그 지역 뭐 지교회면 지교회 다락방 세우면 다락방 그 세우려고 하는 시스템 세우려고 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인당 한 10명을 잡아요. 그래서 두 주간에 걸쳐서 10명을 쭉 집중 기도하면서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항상 전도자로서 갖고 계셔야 되는 눈이 뭐냐면은 전체를 보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전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전체 밭을 볼 때 그 속에는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옥토가 있다. 그러면 옥토를 찾으려면 전체를 다 봐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곡을 찾으려면 전체를 다 봐야 아이고 이거는 쭉정이네 뭐네 그 속에 알곡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를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고 이 10명이라는 스페이스를 정했을 때 10명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찔러보고 전해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움직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찾게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교회 데려갈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 전할 그런 절대 제자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서 10명을 잡으세요. 그래야 되지. 아이고 이번에 내가 영접시켜갖고 1인 1교회와 교회 대교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내 부서에 직원이 10명 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한두 명은. 만약에 우리 그 애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 그 반이 뭐 20명이다. 뭐 15명이다.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예비된 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막 와요. 그러면 탈북자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탈북자가 예를 들면 뭐 20명이 넘었다. 그러면 그 20명 속에 반드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체를 보는 눈. 이거를 전도자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명의 스페이스를 두고 만나시라. 정확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사업장 여기서는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캠프라는 것은 다 듣도록 이런 눈을 가지고 구상하면서 하되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고 지역 복음화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복음 전해봐요. 반드시 그 속에 한두 명 완전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캠프의 진행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드려야 여러분이 거의 한 두 주에 걸쳐서 쭉 인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캠프의 진행 캠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캠프의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고 불신자가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신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꼭 영접 안 해도 문은 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캠프를 진행하시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캠프할 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전부 전도의 눈으로 보시고 그걸 캠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소중히. 이거를 바울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했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나 로마 시민권자야 보여주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야 나 이럴 시간 없고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빨리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 풀어줘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감옥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 캠프다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그 간수장이 돌아왔잖아요. 그 집이 다 돌아오고. 이게 뭡니까? 사건 캠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인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잘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 전도 캠프 인도받으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이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캠프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철저한 대비.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소원이고 언약적 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세우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개인 기도 그리고 지역에서 이 언약과 현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합심 기도 이 기도 준비 그 다음에 뭐냐면 지속할 제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문 열리면 누가 다락방 들어갈 것이냐 사역자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다락방 할 것이냐 장소 그 다음에 누가 조장할 것이냐 이런 제자 지속할 일꾼 준비 이게 돼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를 우리 대교구에서 지역지역마다 거의 미리 세팅해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성취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물론 아예 없는 데서 들어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미리 다 찾아놓고 들어갔고 이게 확실히 나왔을 때 들어갔고 그냥 들어가서 이게 확실히 찾아지면 나왔고 예, 그게 이제 바울의 캠프고 성경의 사도행전의 캠프였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어마어마한 축복, 이 캠프로 인도받으실 때 내 개인의 동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뭐 동기 뭐 몇 명 영접을 시켰냐 뭐 우리가 뭐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뭐 과시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동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지난 강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저주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거저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역 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이 너무 넓은데 정말 이번에 캠프하는 이 지역에 내가 없어도 지속할 그런 제자와 시스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이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믿음의 모델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꾸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놓친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주관과 편의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받으실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는 나를 살리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이전 캠프다. 나가기 전에 캠프, 제일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데 영적 집중하고 올인을 할 때 내가 가장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 임마누엘로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이제 올 아웃, 올 체인지 이런 놀라운
이제 재창조 역사, 25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캠프 메시지 붙잡으시면서 지역 복음화 또 현장 복음화의 그런 놀라운 주역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강단의 말씀, 원단의 말씀대로 하나님 24 복음치와 24 제자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3천 제자 전도운동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 아버지 40일 집중훈련과 또 진행되는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에 지속할 그러한 절대 제자 찾게 하시고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사역자 주의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 반대 콘텐츠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역발상에 믿음이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장소와 사람과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보마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한이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보험을 위하여 예비하신 제자를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지속할 절대이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비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전도 캠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 캠프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이제 믿음, 기도, 제자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다 듣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캠프로 세밀하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게 하시며 모든 인간적인 동기를 다 버리고 이제 순수한 믿음 가지고 거저주는 전도자로 당당히 서게 하시며 현장 예배 또 헌금 다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데 올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지역을 복음화하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놀라운 캠프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두신 이 전도 캠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코로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주신 언약 복음치와 24제자 4천 말씀 운동 3천 제자 전도 운동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미리 성취하고 보는 전도 캠프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을 위하여 완벽하게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고 지속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캠프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